Don't you come back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Hit the road, yeah.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Hit the road, yeah.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Hit the road, yeah. Don't you come back.보컬만 해서는 절대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보컬뿐만 아니라 보컬로 만약에 대학을 간다 치더라도 네. 그 안에서 단장 합주 수업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악기에 대한 이해나 뭐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좀 떨어지면은 학교에서도 좀 낙오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음악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많이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쵸. 이 공부 저 공부 확실히 좀 많이 해보시는 거 아, 노래방의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낙오되는 느낌인 거를 조금 학교 다니면서 좀 느껴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회에서 드럼도 치고요. 오 그래요? 네, 스튜디오 운영하면서 미디도 하고 미칭도 하고 튠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해야지만 그나마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 철학적인 부분은 뭐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를 해왔고 네. 입시를 겪어왔고 이제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딱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걱정은 고민은 많이 하되 걱정은 하지 말아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고민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부정적인 걱정으로 바뀌게 되면 정말 끝도 없이 그렇죠. 이게 퍼지고 퍼지거든요. 네. 고민과 걱정은 좀 다르다. 네. 제자님에게 나는 이렇게 앞으로 교육할 테니까 알바로 포부 한마디만 드릴 것 같아요. 드리고 싶은 포부는 이렇게 망설이는 이게 될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으로 좀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짧고 굵은데요? 네, 약간 확신에 차야지만 더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 자신도 뭔가 확실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서 네, 그렇게 좀 그러니까 고민, 소통을 좀 많이 해야겠죠, 학생이랑. 네.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겠다? 그런 느낌. 바로 다음 주에 비대면 실기시험 시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 일단 애들이 힘들어하고 떨고 있고 네. 그런 아이들에게 영상 편지 한마디만 좀 영상 편지? 네. 힘이 될 수 있다. 저도 붙을 줄 몰랐습니다. 저도 붙을 줄 몰랐고 저도 재수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 남의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를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음악을 시작한 이상 다 관심종자라고 생각해요. 관심종자? 관종? 네. 혼자 노래를 하면서 방구석에서 이 정도면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음악을 시작하면 그래서 저희 학원에 많은 지금 컨텐츠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참여를 일단은 시작이 반이라고 한 번만 일단 해보시고 해보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정말 쉬울 거라고 생각을 좀 해요. 어쨌든 우리가 입시라는 것도 무대 앞에 서야 되니까 그런 뭐 긴장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떨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확실히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게 저희 학원 컨텐츠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도전하셔가지고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물음표를 느끼표. 그리고 스스로에게 솔직하자. 네. 네. 그리고 처음이 어렵지? 두세 번째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네, 맞습니다. 네, 목소리 많이 해주셔서. 그 영상 보시는 제자님들은 또 마음이 생기셔가지고 연습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정연쌤 찾아갈 수 있는 아니면 추후에 필코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나시게 될 테니까 많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ause you come back.